사순절 제 32일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다윗의 때와 같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윤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맡겨주신 것에 충성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안정을 얻기를 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와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맡겨주신 문화에 충성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이 왕 노릇하던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17절에 의하면 주인이 종들을 칭찬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